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오늘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는데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츠로테크나 우리기술 등의 원전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내년 말부터 이제 5G를 넘어서 6G 장비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의 섹터들도 굉장히 강세였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이 거의 하루에 1조씩 선물시장에서 이제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지수 상방에 이제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시간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고 TSMC가 생산을 조금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일정을 미루고 이런 식으로의 반도체 관련된 이제 악재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리고 뭐 혹은 이제 뭐 이제 주변국에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는 조금 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도 공세를 펼쳤고 오늘도 약 9천억 정도의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 하방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무너져서 어제와 오늘 우리 증시가 약세였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새벽 시간 3,4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도 이제 매수로 전환되고 이 순매도 공세도 좀 일단락되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의 반도체 지수가 3,4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지어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 2,480에서 2,530포인트 반등 여부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860에서 8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 좀 공략하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눈여겨보던 종목이 이제 비츠로테크 종목이 원전 관련주로 오후장에 이제 많이 급등이 나와서 오늘은 좀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종목명은 센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자, 센코 종목의 앞에 센처럼 이제 센서 기기 그리고 악취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환경 측정기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뜨거운 그룹주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 자, 동사가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250억 정도를 투자 유치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 뭐 3사 중에서 유플러스와 이제 세종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이런 센서 IoT 관련된 사업을 이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가스 안전기기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반도체 IoT 뭐 포스코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8월 달에는 맥신 관련주로 상한가를 한 두 번 정도 기록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시세 분출한 캔들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눌림목 가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1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손절 잡고 3,450원 밑으로 시청자분들이 눌림목 구간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센코도 오늘 마감할 때까지 저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